눈에 보이는 거. 냄새 진짜 좋은데. 이게 독소. 정글에서 먹어보는 생선 요리 중에 제일 맛있어. 진짜로. 홍삼찬. 아니에요. 홍삼찬. 모든 사람의 입맛을 만족시킬 수는 없죠. 네. 개를 잡기 위한 염원의 춤. 아 진짜 웃기다. 나를 어떻게 한 거야? 이거 다 줬어. 나 곰채야. 선배 앞에서 지금 꼴이 말이 아니다. 금방 터득하는 거? 어? 너무 반짝반짝 눈이 부셔. 나나나나나 너무 깜짝깜짝 놀란 난. 달팽이 요리를 에스카르고라고 하더라고요. 에스카르고. 아 진짜? 여기 아라우카리아라는 소리. 여기서만 나는 소나무예요. 와! 제 눈이 아이돌 조신의 아이들은 처음 봤어 진짜. 그럼 도착했어 일단. 알았죠? 자 하나. 깐족되는 사람. 둘. 셋. 아. 축하합니다. 자 빠밤. 빠밤. 빠바바방 걱정된다.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말들이 너무 재밌어서 좋은 에너지를 막 뿜어내는 그런 캐릭터여서 그냥 말하는 거 하나하나에 진짜 빵빵 터지고 너무너무 밑도 끝도 없이. 근데 그게 또 터질 때가 많아요. 그게 적응이 되니까 저까지 뭔가 바이러스가 이렇게 퍼지듯 윤박 효과. 연말 효과가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뭔가 그 사람에게 몫을 주고 뭔가를 더 책임감을 부여하면 부여할수록 더 열심히 하고 더 그걸 해내는 성격인 것 같더라고요. 바람권을 모두 간족에게 넘겨드리도록 하겠어요. 바람권을 모두 간족에게 넘겨드리도록 하겠어요.